유재석이 알려주는 돈 버는 방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알려주는 주식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유명 인사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사칭 광고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사칭 계정 대부분 언론에서 사용될 만큼 깔끔한 이미지에 두 달 만에 5배 수익, 50억 자산 축적과 같은 솔깃한 문구로 게시글을 올려서 자칫 속을 위험이 큰데요. 진짜인 줄 알고 더보기를 클릭했는데 투자 그룹 가익 광고 글이 뜨는 걸 보고 그제야 사칭 계정인 걸 알았다는 사용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유명인을 사칭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을 주식 리딩방에 초대해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거나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9,000명에 달하고요. 피해 금액은 2,400억이 넘습니다. 그럼 사칭 광고를 볼 때마다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칭 광고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보니 신고해도 즉각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0월 주요 SNS 사업자에게 사칭 광고를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모두가 속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나치게 과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지금같이 추울 땐 따뜻한 집에서 보는 OTT만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외 OTT 업체들이 일제히 구독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11월부터 계정 공유 제한과 함께 요금제를 올렸다고 해요. 국내 OTT인 티빙도 구독료 20%를 올리고 웨이브도 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이죠. 해외 업체의 경우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는데 여기에 맞서기 위해 국내 업체가 제작과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느라 요금을 인상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 구독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국내 OTT 대신 글로벌 OTT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50만 회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9월 접속자 수는 11월 1950만 회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고자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을 모두 구독하고 있는데요. 많으면 1,500원 정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